사실은 왕의 아들이었죠, 스콰이어는. 네, 그렇죠, 왕자가 맞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왕자가 약간 거의 무슨 폐위당할 뻔했거든요. 귀양당했죠. 귀양당했죠. 거의 막 이제 그 가격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점점점 야 이거 왕위를 물려받긴 하려나. 네, 폐위 거의 위기에 몰렸다가 당당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거의 뒤주 뚫고 나온 느낌이에요. 네, 네. 뭐 역사가 있어. Gear Times. 네, 최강 몬스터즈가 8연승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고 상대로 네, 2연승을 또 해가지고 8연승을 했네요. 그게 뭐 잘하니까 그렇겠지만 45살짜리가 19살짜리랑 싸워서 이기네요. 대단하네요. 그게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짬바 아닌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와, 근데 이게 이번 시즌의 최강 몬스터즈는 라인업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고 해도 한때는 네, 다 전설이었던 선수들이니까 네, 니퍼트가 들어온 이후로 정말 그 든든함이 달라졌다. 투수진의 든든함이 달라졌는데 심지어 유희관까지 부활을 해버리는 네, 거라며 이 에이스 그 구도, 라이벌 구도를 보는 것도 아주 재밌고요. 이번에도 야 정말 마지막에 그 윤상혁의 슈퍼캐치. 와, 저는 그거 보다 야 이거 넘어갔다. 그거를 워닝트랙 앞에서 다이빙 캐치로, 그게 원아웃을 윤상혁이 잡고 투아웃 때 놓쳤잖아요 그거를. 근데 훨씬 어려운 걸로 네, 게임을 마무리해서 와 그거 보는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강야구가 이기면 이길수록 올라간대요 시청률이. 큰 점수 차로 이길수록 올라간대요. 사람들은 쫄깃하게 이기는 거 말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콜드 게임 나고 이런 게 시청률이 더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보는데 마음 편하게 봐야지. 그 레전드들이 뭐 고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클럽 가서 다 감독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맞아요,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타짜들만 모아놓고 노름하는 기분이에요. 타짜들만 모아놓고 노름하는 기분. 아 그렇군요.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최강야구 여러분들 이번 시즌 압도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네, 아주 재미있는 시즌을 보여주고 있으니 특히 그 3,40대 아니야 3,40대보다 4,50대 4,50대 남성분들 뭔가 이 과거의 자기의 영광의 시절이 좀 그립고 지금의 일상이 뭔가 되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뭔가 무료하고 내가 스스로 이 자존감이 올라갈 일이 많이 없다면은 한 번쯤 시청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그 은퇴 선수들 중에 저랑 동년배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죠. 근데 그들의 뭔가 그런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들을 이기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아우 아저씨들이 뭐 저거 이기겠다고 아득바득해 라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그걸 공감하면서 보다 보면은 얼마나 이기고 싶을까. 한때는 진짜로 내가 이만한 네, 예, 대선수였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를 꾸역꾸역 그렇게 꾸겨 넣어가지고 그걸 하는 게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뭔가 약간 공감되고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웁니다. 최강야구 보면서 강력 추천 프로그램 최강야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스콰이어의 클래식 5 가지고 나왔습니다. 60 커스텀 텔레고요. 근데 저희가 60 텔레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스페셜 런으로 2023년도에 한번 했고 그냥 나온 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팩토리 스페셜 런 좀 너무 비쌌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텔레 이 스콰이어 100만 원, 백화이어 네, 막 100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60은 79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 최강야구 얘기를 꺼낸 게 네, 그 중저가에서 레전드였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오늘 가격을 보니까 네, 다시 최강으로 귀환을 하는 건지 하려나, 좀 정조롭게 최강력을 영입이 되려나, 네, 되려나 뭐 아직 좀 네,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60년대 더블 바인딩을 더해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고요. 가격은 79만 9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5cm, 무게는 4kg. 약간 네, 좀 묵직하네요. 두께는 45+2mm, 12프렛 뒷뜰에는 75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 바디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에 역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본넛에 42mm 너트너비고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지판이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통입니다. 통이군요. 예, 네, 통 스컹크라인이 있는 네, 통넥이고요.
지판광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렛에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3세대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우와. 들어볼게요. 최강야구의 영입이 될래나? 괜찮아요. 오, 좋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그대로 나네요. 네. 레드 와이거. 마샬 게인을 한번
신납니다. 오. 이게 그 사운드가 굉장히 안정된 느낌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다 팬더 계열의 기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긴 됐는데 스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과거에 맥펜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맥펜은 좋은 것들은 이제 미펜을 잡는 느낌이에요. 예. 미펜은 좋은 것들은 커스텀샵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느낌. 지금 뭐 위로 안 올라가고 계속 거기 있는 건 커스텀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안정화되었다.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아, 사운드 들을수록 좋네요. 좋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최강이었는데 그죠? 네. 트라이아웃에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라이아웃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라이아웃에 도전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왕자의 귀환. 네, 왕자의 네. 귀환인데. 네. 저는 왕좌까지는 아니고 왕자. 네. 사실은 왕의 아들이었죠, 네, 스콰이어는. 네, 네. 그렇죠, 왕자가 맞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왕자가 약간 거의 무슨 폐위당할 뻔했거든요. 귀향당했죠. 거의 막 이제 그 가격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점점점 야 이거 왕위를 물려받긴 하려나. 네, 폐위 거의 위기에 몰렸다가 당당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거의 뒤주 뚫고 나온 네, 느낌이에요. 네. 뭐 역사가 있어. 내가 왕위를 계승하겠다. I am succeeding you 하러 지금 내 뒤주를 부수고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역사가 깊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3점입니다. 저 더블 바인딩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무광 처리된 이 빨강이 이뻐서 아, 맞아요. 좀 한 1점 더 드린 것 같아요. 그 팩토리 스페셜 라운드 때는 가성비가 13, 14 나왔었는데 이번엔 15, 15로 15. 다시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네. 있습니다. 73점. 왕자가 돌아오고 있어요. 네, 점수도 조금 올랐고요. 네, 다음 시간엔 클래식 60 텔레 싱글 험버커 SH 모델입니다. 저게도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네, 좀 더 활용도가 좀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왕좌의 왕위 계승 싸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 SH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